속도도 굉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정말 류지수 골키퍼는 정말 그야말로 슈퍼세이브의 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서울시청에서 끊임없이 정말 많은 슈팅을 막아내고 있거든요. 네. 네, 확실히. 높게 떴어요. 박살 쪽! 오! 자, 이번에는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나희 선수입니다. 아, 정말 또 이런 코너킥 상황을 통해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코너킥에서 득점, 그리고 셀레브레이션은 덤으로 가져갑니다. 네, 정말 이렇게 끼가 많은 선수예요. 흥도 많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모습, 좋은 활약, 그리고 이런 바디 포지션, 정말 자신의 장점, 이 자신의 장점이 피지컬을 아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나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한 차례 높게 떴고요. 세컨볼 집중력을 한 차례 보여줬던 나이 선수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 경주환선 최근에 이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나이 선수가 1차적으로 선수들과 이렇게 함께 점프를 떠주면서 이 서울시청 선수들이 원활하게 걷어내지 못하게 하는 1차적인 작업을 너무 잘 해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뒤로 흘렀을 때에 대한 그 빠른 판단을 통해서 이 세컨볼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또 예측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한 차례 개인 기량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이 좋은 그런 패스들을 보여줬다라는 거거든요. 네, 빡빡! 득점입니다! 또 한 번 나이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2대요. 아, 정말 김진희 선수의 킥도 좋았고요. 네. 아, 나이 선수 역시 이 들어가는 힘과 그 힘을 그대로 살린 슈팅까지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세트피스에서 나왔던 득점이었고요. 나이 선수가 오늘 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 세트피스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경주입니다. 5라운드에 나이 선수가 멀티 득점을 기록했는데 오늘 경기 또 한 번 김진희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물론 굴절이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합니다. 네, 정말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일단 어느 정도 유리한 포지션에서 헤더를 따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클리어가 되지 못하면서 아스나의 전환 패스 나희 김진희 올려줍니다. 네. 뒤쪽 공간 백도에 자 굴절이 됐어요. 우첸두입니다. 우첸두 네, 갑니다. 과연 골! 오늘 경기도 역시 세 골입니다. 경주의 수원. 지금은 우첸두 선수 확실히 자신의 피지컬을 믿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드리블을 보여줬고요. 뭔가 스피디하게 나아가기보다도 어느 정도 자신의 피지컬을 갖춰가면서 버텨내면서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내가 바로 경주한 수원의 우첸두다를 보여준 우첸두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 3대0으로 가져갑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백도혜 선수의 클리어가 있긴 했었는데요. 본인이 직접 해결을 했습니다. 네. 정말 서울시청으로서의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제 좀 클리어 자체가 미스가 많았다는 것. 이제 어느 정도 이 클리어 미스로 인한 오른쪽 측면 목승현 앞에서는 두 명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낮게 깔아줍니다. 잡아놨어요. 네. 놓고 결국에는 말의 골을 기록합니다. 한채린. 네, 정말 서울시청의 타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처럼 자, 이 시간 이후로의 득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서울시청이거든요.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올 시즌 첫 번째 득점. 늦은 감이 있지만 한채린 선수가 만회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3대1. 네, 정말 따라갈 발판을 일단 마련을 했어요. 네. 아, 이 패스가 이 턴 보세요.
정말 깔끔하게 이 수비를 등을 쥐고 이렇게 턴을 하는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신의 강점인 이 왼발 슈팅을 통해서 득점을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단 한 번의 터치로 이세진 선수를 날려버렸고요. 결국에는 오늘 경기 만회 득점을 기록한 한채린 선수. 이제 양 팀의 격차는 두 점 차입니다. 아스나 오른쪽 측면 파고듭니다. 내줍니다. 이번에는 두 선수가 합작을 합니다. 스코어 4대1. 와, 일단 너무너무 좋은 장면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드리블 돌파 역시도 너무 좋았고요. 아, 그냥 일단은 선수들이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아, 너무나도 멋집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선수가 오늘 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합니다. 스코어는 4대1. 누가 경주한 수원의 이 득점 퍼레이드를 막을 수 있을까요? 자, 우첸두 선수가 거의 다 만들어줬고요. 네, 정말 나이 선수도 과감하게 슈팅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기에서 깔아쳤다면 뉴지스 골키퍼가 반응하기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감하게, 사실 이러한 장면에서 공이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이제 그것에 개의치 않고 정말 강하게, 그리고 골대를 이제 기준 삼아서 상단에 강하게 쉽게 탈압박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수빈 전방으로 길게. 이세진 뒤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대로 슛! 엄청난 득점이 터집니다. 스코어 4대2입니다. 굉장한 득점이에요. 네, 지금 백두의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백두의 선수도 표정이 굉장히 밝아요. 네. 아, 정말 시원하게. 정말 시원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오늘 경기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 경기, 또 다음 경기를 치러 가야 할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런 분위기 반전, 정말 그렇죠. 이렇게 득점을 올리고 끝내는 것, 이것이 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거 보세요. 네. 자, 이 장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 토레스라는 선수가 득점을 했던 그 장면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네, 이렇게 스코어가 4대2가 됐고 양 팀의 경기 최종 스코어 4대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렇습니다.